경치 하나는 뭐 거의 뭐 대통령 관저 청남대 경치네. 아 기가 막히네 경치. 오늘도 운동이네. 옷도 딱 편한 거 입고 오라 그러고 딱 운동이네. 오늘 딱 보니까 오늘도 갑자기 뭐 저쪽에서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요거 하자고 그런가? 어디 숨겨놨나? 어디 여기 뒤에 숨겨놨나? 혜선 씨 나와요. 어디 여긴가요? Nope. 어디 이쪽인가요? 어디 밑에? 밑에서! 아! 로프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아, nope. 돈 많이 썼네! 어, 그래, 그래! 운동해? 알아서 하시네. 뭘 혼자서 알아서 해? 좀 아픈데. 아, 잠깐, 오늘 운동이야. 뭐야? 뭘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여기 와서? 운동이야? 오늘 운동 맞지? 뭐야 근데 운동은 우리가 여러 종류 하긴 했어요 사실. 자 봐봐요 필라테스. Nope. 그다음에 그때 그 플라잉 요가. 저거 뭐야? 저거 뭐죠? 저거 이 전에 했던 거 뭐야? 그거 저 이거 뛰는 거. 점핑. 이거 클라이밍. 아 클라이밍.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스피드 퀴즈인가요? 이거 이거 뭐 전한다! 빨리 숨겨줘! 그렇지 나 아, 아직 안 먹잖아 아직 안 잊어버리잖아 이거 봐봐요 이거 뭐야 50초 운동 10초 휴식 제기차기 스텝 데드리프트 이거 부메랑 킥백 주원 홈트 전신 이렇게 써있는데 위에 근데 뭘 이걸 날 왜 이거 나보고 이걸 하라고 지금? 오늘의 이중생활은 홈트레이닝입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홈트 그거 말하는구나. 근데 홈트면은 사실 내가 집에서만 해도 되잖아. 이건 여기까지 홈트로 오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말 그대로 홈트면 홈이잖아. 그러면 지금 가는 집으로. 우리 집으로? 네. 가는데 지금 휴가철이라서 차가 너무 막혀. 아, 그럼 부캐를 정해야 되네. 김홈트? 피지컬 김? 지컬 김지컬. 몸매, 육감용 어때? 육감은 보통 충청남도 보령군 할머니가 일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볼에 물 다 묻었을 때 아, 저 새끼 육감하고 자빠졌네 떴던 그 육감 아니야? 오늘의 부캐는 김홈트! 육감 안 하고? 아, 그거 너무 어감이 안 좋아 빌리진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거 빌리진 백파나지 시우스폰 에드 아워드 송 오늘 제 14화 김홈트 이중 생활 오늘 요만 집에 가는 거잖아 홈트는 뭐 집에서 금방 할 수 있지 자 어디 보자 살 빠져도 책임 못 짐 어 이분이 어 5, 4 이때가 제일 긴다니까 3 이어 준비하고 있잖아. 괜히 나도 긴장되잖아. 뭐 이건 기본이지. 야 이거 구춤인데?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하는 쌀이 나를 비추네 화려한 시선에 거들먹대다가 똥 밟았네 똥 밟았네 이런 거 쉽지. 이런 거 근데 1분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와 지금 와 찍고 찍고 야 2분 했는데 이렇게 힘드네? 우와!
엉덩이 빠뜨려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빠뜨려 자세가 나쁘지 않아? 아니 성격도 살아있어. 자꾸 아니야? 아니 왜 자꾸 이것만 하는 이 아줌마는? 왜 자꾸 이것만 하는 이 아줌마는? 아니 이걸 몇 번 하는 거야? 뭐 동작 박 트위스트를 계속 하라는 거야? 이게 허리가 펴자. 오. 넓게 파고. 어,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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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허리가 펴자. 오. 넓게 파고.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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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빨리 뭐야? 뭐야? 조금 깨져 있어. 투 20개 20개.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해. 축축 받아주세요. 누구야? 시작. 오케이 오케이 시작입니다. 빛내 언제 염색 언제 했어? 염색 언제? 저 뭐냐? 집에서 금방 할 수 있지. 찍고, 찍고. 나 내려가면 시킬 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시킬. 나와. 내려. 어때? 와.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방역을.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때뱉기면은.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쓰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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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아까 그 유튜브로 네. 그걸로 보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분이죠? 네. 주원 선생님. 네. 거기랑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그게? 아, 한 2년 전에. 아, 2년 전에? 실물이 낫다는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아, 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트로 50kg 감량한 교양 있는 트레이너 김주원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홈트레이너 50kg 합니까? 네요. 제가... 그럼 지금 몇 킬로예요? 왜 그래? 알았어. 몇 킬로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게 먼저요? 아니 이게 뭔? 아 54kg예요. 54kg. 정말요? 그러면 104kg 했다가? 아, 네. 아 정말 잘했다. 아니 104kg 했다가 지금 54kg? 네. 와 엄청 뺐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축구 선수를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는 홍트 전도사가 된 김예진입니다. 오. 여자 축구 선수? 네. 네.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여자 축구부 출전 출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시위생사에서 지금은 홈트 전도사 한혜민 트레이너입니다. 오, 치위생사. 네, 교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한 번. 어, 치아가 진짜 고르시네. 저희 다 교정했어요. 네. 아, 다 똑같은 데서 했어요? 아니요. 아, 제가 해던 데서. 네. 제가 근무했던 데서. 아, 저도 치아가 고르거든요. 어, 아, 가지런하신 편이에요. 네. 네. 아, 해봐, 해봐요. 이해해봐요. 아, 죄송해요. 왜? 아니요. 그거는 지금 같이 겸업을 하고 계시고? 아니요, 지금 완전 트레이너가 된 거죠, 아예. 어, 다 좋은 걸 다 때려치우네요, 그죠? 이제 홈트가 더 좋아서, 운동도 좋아서 아~ 트레이너로 직업을 바꾼 거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 주원 선생님, 이 홈트가 이게 알리려고 하는 뭐 그런 특별한 뭐 계획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뚱뚱했을 때 헬스클럽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운동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시선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 맞는 게 없어요. 거기 가면 옷을 주는데 그게 자꾸 가랑이가 찢어져가지고 수치심 느끼고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아,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기를 해요. 뭐가 들기를 해요. 내 마음이 먹은 순간 바로 여기가 내 운동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유리 멘탈인 사람들한테 집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를 전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전파를 했죠. 잠깐만, 그럼 요 정도 44살에 저 같은 중년에 이제 내 몸매도 어떻게 관리가 잘 돼요? 완전 가능하죠. 약간 저도 이제 식스팩, 예를 들면 뭐 초콜릿 복근, 뭐 가나 초콜릿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몸을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한번 만들어서 조금 남다른.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그럼 내 몸 문제 좀 한번 내 몸에 평가 좀 보여주세요. 문제가 뭐가 있나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와, 야, 이런 테스트 처음 받아본다, 나 이런 테스트.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동작을 해보는 걸로. 네. 자, 세 가지 동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있죠, 스쿼트. 자, 스쿼트를 우선 세 개를 해볼게요. 다리 어깨 넓이 보여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오버헤드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손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상체가. 최대한 이걸 유지하면 내려가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내려가보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소곳하게 하고 이번에는 아까보다 다리 좀 좁게 가슴 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무릎을 안 펴? 무릎 살짝 구부릴 거예요. 살짝 구부리고 네, 상체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세 개 해볼게요.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또 허리가 많이 안 풀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코어를 운동을 많이 해요. 여기 허리 여기가 많이 아프다.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자세도 보면 전망연사가 장난 아니야. 뭐 어떤 거요? 전망연사. 그 골반이 이렇게 뒤로 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허리가 그래요? 계속해서 긴장이 계속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그래요? 허리 둘레를 일단 좀 재봐야 돼. 그래. 복부 비만도 아주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나 그때 그 점핑할 때 체지방은 없었다 그랬는데, 그제? 보면은 체지방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깨 표준 이상, 배 표준 이상, 허벅지 표준 이상. 체지방 다 이상이 있다. 이 깎고도 나왔다, 깎고. 배꼽 선상을 잴까요? 배꼽을. 네, 배꼽을. 여자 세 분이서 내 몸을 이렇게 감싸긴 처음인데? 40인치예요, 40인치. 와. 남자 46인치 이상이 막 부품이면 아닌가요? 부품이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괜찮아. 알았으니까. 네. 아까도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겠네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제대로 한번 훅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케이. 옷도 다른 장소로 가야 돼? 오케이. 홈트 장소로. 홈트 장소로.